민대가 엄청 싫어하는 향이 있어요. 그 향을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향으로 빈대를 기절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사람 소리가 나는 낮에는 어두운 곳에 틈새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요. 특히 뭐 침대 모서리라든지 전기 콘센트라든지 깜깜하잖아요. 바퀴벌레처럼 틈새에 꼭꼭 숨어 있다가 깜깜한 밤이 되고 조용해지면 사람들이 잠이 들면 그때 기어 나와요. 그때 여기 기어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혈관을 찾아서 물어가지고 피를 빠는 흡혈을 하는 기생충이에요. 흡혈을 하는 이 빈대를 배드버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침대에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벌레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나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살거든요. 물리면 죽을 것처럼 가려워요. 안 긁고는 못 베겨요. 이게 가려울 때 바르는 에센셜 오일도 알려드리고자 해요. 빨 수 있는 옷들은요, 세탁기에 돌려서 빨면 빈대는 당연히 죽죠. 세제와 이 물이 빈대 코와 입으로 들어가면 살아남지 못해요. 그냥 다 죽어요. 세제에 들어가면. 그래서 집안에 빈대가 나타나면 이불부터 옷을 세탁기에 돌려서 빨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가 전에는 이 코트 같은 걸 바깥에서 좀 탈탈 털어주세요. 털면 숨어있던 빈대들이 이게 외투를 막 움직이니까 땅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 후레쉬로 이렇게 비춰보면 빈대가 쬐끄만 까만 빈대가 막 도망가는 게 보일 수 있어요. 만약 묻어왔다면 이렇게 들쑤시면 이렇게 옷을 털 때 불을 좀 환하게 밝혀 놓으시고 또 휴대폰 후레쉬 이렇게 비춰가면서 이렇게 빈대가 옷을 털 때 떨어져서 막 기어가는지 보시고 이렇게 기어가면 발로 팍 밟아갖고 잡으셔야 돼요. 다른 쪽으로 가서 서식하지 못하도록요. 빈대를 기절시키는 번식을 억제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특히 이제 해외여행을 다녀오셨거나 출장 다녀오신 이후에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투명한 비닐 큰 봉지에다가 옷을 또 물건들을 뭐 가방 이런 것들을 신발까지 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이제 가방이나 신발이나 옷이 너무 많으면 좀 분리해서 담으시면 되겠죠. 신발은 좀 지저분하니까 별도로 투명 비닐 봉지를 여러 개를 두시고 각각 담아서 얘가 기절시키는 아로마 브랜딩 해놓은 거예요. 티슈 아시죠? 티슈 30장에 50방울을 묻혀요. 그리고 그 비닐 속으로 한 비닐 한 봉지에 50방울, 티슈 30장에 50방울 떨어뜨린 것을 그 비닐 봉투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비닐봉지를 꽉 묶으세요. 빈대가 빠져 못 나올 정도로 여러 번 꼼꼼하게 묶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비닐봉지를 하루 방치하고 빨 수 있는, 세탁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세탁을 하시고요. 외투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러에 돌려주시면 가장 효과적이고요. 만약에 이제 세탁소에 맡겨야 되는 옷들은 그 비닐을 그대로 가져가서 세탁소에 맡겨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여행용 가방에도 많이 서식할 수 있거든요. 여행용 가방 투명 비닐봉지에 넣고 이렇게 아로마 티슈에 떨어뜨린 50방울 넣은 다음에 묶어놨잖아요. 다음 여행 갈 때까지 계속 묶어놓으세요. 1년 이상 지나면 굶어 죽으니까 또 기절해서 죽으니까 그냥 방치해 두시는데 바로 가방을 쓰셔야 될 것 같으면 꺼내서 비닐 하루가 지난 다음에 열어서 사용하기 직전에 아로마 스프레이로 충분히 뿌려주고 바깥에서 충분히 뿌려주세요. 또 이렇게 모서리 진 부분들이나 박음질 된 부분, 그런 부분에 더 많이 뿌려주세요. 뿌려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빈대가 싫어하는 아로마를 침대 커버와 침대 패드 있죠. 우리 보통 침대 커버 씌우고 패드 한 장 깔잖아요. 그 사이에 요 원액을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모서리마다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씩 또는 중간에 침대가 길면 중간에 총 한 8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이 향기 때문에 빈대가 너무너무 싫어해서 침대로 겨 올라오다가 도망을 가요. 오질 못해요. 이 번식을 멈추기 위해서는 매일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틈새에 왠지 빈대가 있을 것 같은 것들은 이쑤시개 있죠. 대나무 이쑤시개, 나무 이쑤시개 거기에 이쑤시개 디퓨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 아로마를 묻혀요. 이쑤시개에 묻혀서 그 틈새나 모서리에 꽂아두세요. 냄새가 싫어하기 때문에 도망가게 되거든요. 그럼 모서리에 예를 들어서 충분히 묻혀서 꽂잖아요.
나요. 그럼 빈대가 바깥으로 막 빠져나와요. 그 향 때문에 나오면 확인이 되죠. 빈대가 있는지 없는지 그때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아로마 스프레이로 뿌려서 소독을 더 해주시면 돼요. 티슈로 눌러서 다 잡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시 할 때는 이쑤시개 꽂아 놓으시고요. 하루에 두 번 정도만 이 원액을 계속 그 이쑤시개에 묻혀놔요. 그 환경을 전혀 다가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쑤시개 디퓨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빈대에 물리고 10시간 지나면 엄청 가렵거든요. 그때는 추천하는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패츄리 에센셜 오일 원액을 물린 자리에 원액을 발라서 흡수시키세요. 자, 바를 때는 발라서 갖다 대고 최하 60번, 1분 정도를 문질러요. 긁지 마시고 문지르세요. 그리고 또 한 군데만 물리지 않고 쭉 타고 물리잖아요. 물린 자리마다, 가려운 자리마다 긁지 말고 바르시면 돼요. 1분 간격으로 5회 이상 발라서 문지르면 가려움이 거의 없어져요. 근데 가려울 때는 무조건 바른다. 패츄리 에센셜 이외에도 가려울 때마다 바르면 좋은 에센셜 오일은요, 바드 에센셜 오일과 베티버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이런 에센셜 오일 단독으로 원액으로 바를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피부에는 안 바르시고요. 물려서 가려운 빨간해진 그 부위만 원액을 발라서 흡수시켜 주시고 돼요. 한 1분 간격으로 5회 정도만 바르시면요, 거의 가렵진 않아요. 그래도 가려우시면 계속 지속적으로 발라주시면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으니까 피부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빈대 퇴치 아로마 스프레이 만들어 볼게요. 빈대가 도망가는, 가까이 오지 않는 퇴치 아로마 스프레이 만들겠습니다. 100ml 비커이고요. 알코올이에요. 70% 알코올, 에탄올, 소독용 에탄올이면 돼요. 100ml 계량해서 병에다 담겠습니다. 알코올입니다. 소독용 에탄올이라고 하죠. 자, 스프레이 용기예요. 100ml 스프레이 용기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 다루겠습니다. 여기에 에센셜 오일 유카투스 글로블로스 8방울 브랜딩했습니다. 카라웨이 8방울 브랜딩하겠습니다. 자, 페퍼민트 7방울 브랜딩하겠습니다. 세다우드 7방울 브랜딩하겠습니다. 자, 뚜껑을 닫고 꼭 닫아줬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뚜껑을 잠깐 빼볼게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50번 이상 충분히 흔들어줘야 합니다. 잘 유화될 수 있도록, 가용화라고 하죠. 가용화가 될 수 있도록 흔들어줍니다. 한 50번 이상만 흔들면 됩니다. 맑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스티커 하나 붙여볼까요? 자, 스티커 한 장 붙여보겠습니다. 빈대 대치 아로마 스프레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뿌리면 되겠죠? 스프레이로. 에탄올 냄새, 알코올 냄새 많이 납니다. 빈대 아로마 스프레이 만들었습니다. 빈대 기절시키는 아로마 원액 만들어 볼게요. 에센셜 4개, 아까 설명한 에센셜 4가지예요. 10ml 공병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유카투스 글로블로스입니다. 그리고 유카투스 글로블로스는 피부에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50방울 브랜딩합니다. 50방울 브랜딩했습니다. 자, 카라웨이 에센셜 오일도 자 50방울 브랜딩하겠습니다. 자, 페퍼민트예요. 자, 민트, 페퍼민트 50방울 브랜딩합니다.
자, 페퍼민트 50방울 브랜딩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다우드 아트라스 50방울. 자, 50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비커에 이런 비커에 브랜딩 하셔도 되는데 많이 증발되니까 에센셜 오일만 브랜딩 할 때는 그냥 병에다가 방울로 이렇게 브랜딩 하셔도 됩니다. 똑같이 할 때는 2.5ml씩 해서 총 10ml 만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50방울씩만 넣어도 충분해요. 자, 스티커도 붙여볼까요? 노케미 스티커도 붙여보겠습니다. 자, 빈대를 기저시키는 아로마 만들었습니다. 아까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합니다.